7월 초가 되면서 여권 신청수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서비스 캐나다 직원들의 초과 근무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이달 첫 주 여권 신청 건수는 6만 2,423건이었고 두 번째 주에는 5만 7,749건이 되면서 일주일 만에 4,674건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평균 전화 통화 대기 시간은 46분에서 56분으로 증가했습니다. 서비스 캐나다는 원활한 여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7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추가로 10명을 채용했습니다. 이로써 서비스 캐나다 직원들의 초과 근무 시간도 약 9천에서 7천으로 줄었습니다. 현재까지 여권 발급수는 올해 60만 5천여 개이고 92만 9천여 개의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